할머니! 할머니! 무슨 일 있으세요? 여기 어디요? 아이고. 아이고야. 바로 이상해졌어. 그러니까 피가 뻥뻥 흐르니까. 충격을 받으시면 정말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. 아저씨, 나 우리 영감인데 좀 데려다 줘요. 우리 영감 밥 차려줘야 돼요. 우리 영감 나 기다릴 텐데. 어떡해.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죠. 나 우리 영감인데 좀 데려다 줘요. 아, 예. 이게 뭐 실제 보이스피싱 사건을 저희가 이제 재구성한 그런 영상이었는데요. 네. 보는 내내 진짜 좀 안타까웠어요. 네, 마음이 아팠어요. 네. 남은 인생 다 무너지는 거죠. 무너지는 거죠. 그렇죠. 아주 네. 차라리 벼룩이 간을 내먹지. 그러니까. 사람이 어딨어. 네, 이게 보이스피싱에 절도까지 결합된 대면 사기 수법인데요. 네. 이렇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 재산을 인출하게 한 뒤에 이 집안의 특정 장소에 숨겨두라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는 집안에 침입해서 이 전 재산을 바로 문다가 털어가는 건데요. 이렇게 사기범에게 할머니가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 뭐 은행원이라든지 경찰관분 이렇게 의심했잖아요.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이렇게 철저하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네, 아니 근데 보니까 아까 뭐 경찰이 도와주기 위해서 왔었잖아요. 네.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안 믿던데 사기범의 마음은 철석같이 믿었어요. 맞아, 어떻게 속였길래 이렇게 전 재산을 넘겨주게 된 거죠? 일반 국민들이 좀 접하기 어려운 기관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. 금감원이라든지 또는 극단적으로 가면 뭐 높으신 분 자금을 인출해주고 뭐 자금을 관리해주는 그런 분이시다.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시기는 하세요. 자, 한 번.